And oh, my soul, so weary. Out of the proposition to bring some culinary students from the Suwon Culinary School in Korea to with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Food Global Association board in Dubl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You raise me up. 또한 이스라엘 선진 임원진 그리고 이사님 이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의체는 미국 4대 지구의 하나로서 조지아,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그리고 플로리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브랜드 제고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0년 출범한 한식재단이 그간의 연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또한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14년도 외식업계 전문가이신 제3대 강민수 이사장님이 부임한 이래 혁신적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해 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던 것을 미뤄가지만 한식의 우수성을 주류사회에 알리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외식업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한식 제거와의 이벤트와 언론의 홍보 등으로 또한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한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애틀랜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과 식품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인들처럼 다민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브랜드와 경쟁력 제고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인타운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던 오 사장님은 미국 최초로 핫스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우리의 한국 음식점이 입점을 합니다. 교민 여러분, 한식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의 한식 세계화를 통해서 훗날 해외에 사는 우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음식 문화를 먹고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 협의체는 열정을 갖고 주류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우리 음식 문화가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thank you.
거니까. 네. 네, 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